E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희령입니다. 오늘은 어른을 위한 동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존머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. 오래전 수년, 수십 년 전에 아주 오랜 옛날, 아직 나무 타기를 좋아하던 시절에 내 키가 겨우 1미터를 빠듯하게 넘겼을 때, 소설은 이렇게 내가 몸이 너무나 작고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시작합니다. 내 살던 동네에 존모 씨라는 이름의 참 특이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. 그에게는 아주 독특한 버릇이 있었는데요. 온 종일을 걸어 다니는 것이지요. 빵 하나와 우비 한 벌이 들어있는 홀쭉한 배낭, 그리고 자기만큼이나 삐쩍 마른 호두나무 지팡이에 의지해서 쉬지 않고 그는 걸어 다닙니다.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지만 존모 씨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. 그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.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던 어느 날, 나는 아빠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우박을 고스란히 맞으며 걷고 있던 존모 씨를 발견합니다. 아빠가 차 문을 열고 빨리 타라고 했지요. 그런데 존모 씨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그저 앞만 보며 걸어갑니다. 보다 못한 아빠가 이렇게 외쳤지요. 그러다가 죽겠어요. 존모 씨는 이 말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. 그리고는 우리 쪽을 쳐다보고 고집스러우면서도 절망적인 몸짓으로 지팡이를 여러 번 땅에 내려치면서 크고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. 그저 우박을 피해 차에 타라고 했을 뿐인데 순수한 선의를 가진 이웃에게조차 이런 대답을 한 존모 씨.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. 그의 이 말은 내 어린 시절을 지배하게 되는데요. 대체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? 오늘의 책, 어른을 위한 동화인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작품 존머 씨 이야기, 내일도 이어집니다.